디저트까지 해서 총 4끼를 먹을 겁니다. 반팔 입을 준비하시고 발에 고관절 힌지를 잡아준 다음에 지면 밀면서 하루 중 제일 기다리는 시간인데 바로 프로틴 블루베리 요거트. 와, 무릎이 지금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벌써 세 번째 도전이고 저의 최고의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No more cheat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그미드 정걸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다이어트 브이로그 1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시간은 12시고 첫 끼를 먹어볼 건데 우선 아침 일어나서 바디체크 보여드리고 지금 시간 12시고 첫 끼를 먹어볼 건데 사실 제가 다이어트 한 지 약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72kg에서 시작을 해서 아침에 쟀을 때 70kg고요 한 달에 2kg가 빠졌죠. 약간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왜냐면 연휴 때부터 많이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주말에 좀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튼 이미 다이어트 시작했고 지금 순항 중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디 체크하고 야채 주스를 요즘에 아침에 먹고 있는데 야채 주스 한 컵 하고 첫 끼로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첫 끼는 이렇게 간단하게 닭가슴살 한 끼에 200g씩 먹을 거고 오늘 총 이거 3끼 먹을 겁니다. 그래서 600g을 사왔고 오늘 200g, 밥 200g, 김치까지 이렇게 총 해서 한 500에서 550칼로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디저트까지 해서 총 4끼를 먹을 겁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첫 끼라서 너무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이거 완전 생닭. 아, 그리고 이게 빠질 수 없죠. 사이다. 아, 맛있겠다. 지금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나는데 요거 닭가슴살 하나만 그냥 먹는다면은 진짜 먹기가 힘든데 요 김치에도 이제 염분이 많으니까 닭가슴살의 그 심심한 맛을 좀 잡아주면서 그래도 그 약간 퍽퍽하고 잘 안 넘어가고 그 맛을 나랑드가 싹 감싸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조합이다. 요렇게가 이제 빌더 식단이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1시 42분이고 일하고 있고 이따가 3시에 운동할 겁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정말 예쁘니까 제가 지금 3D 목업을 연습해보고 있는데 3D 목업이 준비되면 여기 영상에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스케일즈 SS 시즌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건데 벌써부터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날이 너무 따뜻해요. 반팔 입을 준비하시고 예쁜 거 제가 만들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운동하러 왔고 오늘 운동은 등 운동 한 5가지 정도 할 건데 상부 하부 할 거 없이 다 할 거지만 굳이 따지자면 상부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틴은 여기 탁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루틴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은 캡처하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go. 여러분 워밍업 끝났고 이제 메인 세트 들어갈 건데 제가 예전에 했던 바벨로우는 상체 스윙과 함께 광배 하부로 이렇게 당기려고 노력했다면 오늘은 상부를 타겟팅할 거기 때문에 상체 각을 최대한 유지를 해주면서 햄스트링을 잡아놓고 상복부 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배근 뿐만 아니라 이제 승모근과 어깨 후면 위쪽 부분을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자세히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펌핑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원래 이 오버핏 티셔츠는 딱 펌핑 전에 몸 가리기 용으로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근데 확실히 겨울이 끝나서 그런지 운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한 세트 끝나면은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또 펌핑 다 죽고 그랬는데 확실히 날이 따뜻하니까 펌핑이 약간 유지되는 느낌. 자, 여러분, 세 번째 운동은 풀업인데 제가 지금 바벨로우 그리고 체스트 서포트 덤벨로우까지 하고 훨씬 견과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지금은 등 하부로 조금 타겟팅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니까 조금 더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자, 세 번째 세트. 원암 덤벨로우인데 등 운동할 때 저는 원암 종목 하나는 넣거든요. 원암 덤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체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관절이 힌지가 잘 나와야 되고 가슴을 너무 죽이지 않는 것. 발의 고관절 힌지를 잡아준 다음에 발 가져오고 가슴 들어놓고 지면 밀면서 원하는 동무 국룰은 3세트 끝. 자, 여러분, 다음은 프로버고 대원근, 광배근 그 옆라인 만드는 데는 이 프로버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저중량을 다루고 반복수가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은 후반부에 배치를 해서 3세트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행렬에 30개까지 해서 오늘 운동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등 운동 6가지 진행했고 상부, 하부, 옆, 안, 위, 아래 뭐 할 것 없이 오늘 전체적으로 했고, 근데 굳이 따지자면 등 상부를 조금 더 포커스하기 위해서 운동 초반에 무거운 바벨로우, 체스트 업지 덤벨로우를 했고 후반 가면서 풀다운 종류와 풀오버, 마지막으로는 페이스풀로 타겟팅하기 힘든 최상단의 승모근을 운동을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운동 끝났으니까 바이 체크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이 끝났고 이제 집으로 가봅니다. 자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사실 이미 한 달 정도 유산소를 시작했지만 여러분들도 처음 보여드린 거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단 지금 밤이어서 엄청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밸런스에도 도움이 된다. 아무튼 계단 유산소 30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여러분 지금 유산소 한 지 한 10분이 됐는데 어제 제가 하체를 좀 빡세게 했거든요. 어제 하체를 하고 나서 지금 또 계단을 걸어서 그런지 무릎이 지금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처음 느껴본 통증이라서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 안쪽에서 통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큰 부담 없이 밖에를 좀 걸으려고 합니다. 아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유산소 30분 끝났고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항상 뭐 외출 프로퀄리파이어 따겠다 프로카 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벌써 세 번째 도전이고 제가 18년대 대회에 처음 나가서 18, 19, 20, 21, 22, 23 쉬었고 24, 6년 차입니다. 대회 여섯 번째 나가는 건데 사실 저의 최고의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나마 베스트 컨디셔닝이라고 하면은 2020년에 제가 3년차 때 NPC 리전을 처음 나갔을 때 그때가 그나마 베스트 컨디션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뭐 다리도 제일 잘 갈렸고 핏줄이 정말 파복부까지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좋은 컨디셔닝을 가져올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부제는 No More Cheating입니다. 제가 또 치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저를 좀 오래 봐주신 분들께 또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고 저를 믿어주신 만큼 응원해주신 만큼 보답해 드린다는 그 생각으로 정말 기대 이상의 모험을 가져올 테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야지 기대 이상의 모험을 드리니까. 아 노잼. 여러분 제가 하루 중 제일 기다리는 시간인데 바로 프로틴 블루베리 요거트. 제가 가장 최애하는 다이어트 야식인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중량이 꽤 있습니다. 400g 넘는데 아 너무 맛있겠다. 약 350칼로리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양이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먹으면 진짜 배불러요. 강추 드리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와 와 대박이다 진짜. 하루 종일 그 퍽퍽하고 맹맹한 닭가슴살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와 진짜 무슨 블루베리 잼 그냥 듬뿍 퍼가지고 먹는 느낌. 굉장합니다. 블루베리 디저트 먹으면서 블루베리 디저트 영상 보기. 졸리고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하니까 하루에 세 번 맛없는 식단을 할 때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도 끝났고 저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더욱 날카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